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워포인트에 이어 추가로 한컴 오피스의 한쇼 강의가 오픈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질문과 칭찬도 자주 해주셔서 의욕이 샘솟네요. 아, 파워포인트와 한쇼 강의는 초반까지 주로 인터페이스와 용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초부터 확실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기법을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기초에 필요한 강의를 모두 마친 뒤에 저도 최대한 빨리 기법에 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쇼를 설치한 뒤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문서 시작 도움이라 불리는 창이죠.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은 한쇼 2018 버전부터 제공되는 화면이기 때문이죠. 다른 한쇼 강의 때에는 문제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신판의 한컴 오피스는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한쇼의 시작 화면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최소한의 서식으로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새 문서 서식 탭이 첫 번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처럼 한쇼도 여기서 ESC를 누르면 바로 새 문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컴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피스보다 많은 양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원한다면 검색하여 찾는 서식을 얻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다루고 있는 컴퓨터에서 직접 파일을 가져오는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넷피스24에서 한쇼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을 제공하는 탭이죠. 문서 시작 도우미는 이렇게 총 4가지 탭으로 구성됩니다. 한쇼를 시작하면서 이 화면을 더 보고 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왼쪽 아래에 다시 표시 안함에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필요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일 메뉴에서 문서 시작 도우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쇼를 열면 나타나는 문서 시작 도우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